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 첫 시간이죠. 네. 제가 영광스럽게도 또 오프닝 강의를 이렇게 열게 됐어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우선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시험에 43회 시험에서 좀 변경된 사항을 먼저 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좀 그 부탁의 말씀 좀 드린 다음에 이제 바로 수업은 시작할게요. 올해부터 이제 뭐를 하기로 했냐면은 그 시험하고 정답을 공개하기로 했어요. 올해부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서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아무래도 내는 쪽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낸 문제가 공개되면은 좀 외부의 사람들이 좀 평가를 받게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신중하게 문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탁의 말씀인데 사실 과학이 굉장히 어렵죠. 아마 뭐 저도 강의하면서 늘 듣는 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필요한 거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딱히 영재사 시험에서는 딱히 뭐 내가 뭐 특별한 어떤 과학을 한다 뭐 이렇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한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최소한 아주 쉽게 강의를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또 혹시라도 이렇게 쉽게 강의를 진행을 하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바로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저희 이 교재 이거 한번 이 뒤에 한번 보세요. 뒷면 맨 뒤에 보시면은 거기 보면 저희 네이버 카페 있잖아요. 네이버 카페에 보면은 영양만점, 영양만점, 위생만점 요 카페가 있어요. 네. 혹시 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입을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가입하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뭐가 제공이 되냐면요, 뭐 시험 유형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필요한 자료,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종종 올려드리니까 학원이나 제가, 그리고 또 이제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이제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왜냐하면 모든 과목이 다 그렇지만 오늘 수요일날 오늘 우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잘 몰라 그러면 또 저한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은 동영상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올리면 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 기다렸다가 저를 다시 만나서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갖고 하는 거니까 혹시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바로 가입을 하셔서 또 내가 공부하다가 잘 모르겠다. 그리고 혹시 뭐 내가 또 보충을 뭐 다른 문제 이렇게 보충하다가도 뭐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올려주시면은 제가 뭐 바로 뭐 한 시간대로 하겠다 뭐 이런 약속은 못 드리겠고 제가 보고 바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게요. 자, 이렇게 뭐 이제 부탁의 말씀 드리고 바로 그냥 수업에 진행을 할게요. 자, 보시죠. 자, 1페이지에 보시면, 네, 수분에 대한 얘기, 수분. 그래서 수분의 기능부터 이제 나왔어요. 수분의 기능 한번 살펴보죠. 자, 거기 다섯 가지 이제 기능이 있는데, 자, 첫 번째 기능은, 거기 줄 좀 치세요. 용매로서의 기능이었어요. 용매. 수분은 용매. 용매가 무슨 뜻이에요? 뭐를 녹일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용지를 녹일 수 있는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용지를 녹일 수 있는 물질. 그러면 그거를 한번 뭐 처음이니까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용매, 그 다음에 용질, 그 다음에 뭐 용액, 뭐 그래서 용매라고 하는 것은 용지를 녹일 수 있는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용질, 여기 있는 용질 있죠? 용지를 녹일 수 있는 물질을 용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용질은 용매에 녹는 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용매에 녹는 물질. 그러면 용액은 왜? 용질이
용매에 녹아있는 상태. 이렇게. 그러면 이제,